풍천 소축교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한번 그 상을 한번 옮겨 볼까요? 위에는 손깨가 있고 밑에는 선이 있습니다. 삼양이 밑에 쫙 있고 위에 그 가운데 이것도 이거는 이제 일음 오양의 배죠. 일음 오양인데 사의 음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축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보면은 축이라고 하는 말은 이때 멈추게 한다는 뜻입니다. 멈추게 한다. 나아가지 못하고 멈추게 한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음양 가운데 아래 삼양이 딱 멈추고 있는 모양인데요. 그 멈추게 하고 하는 역할을 뭐가 하고 있냐? 사음이, 사효인 음이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소대라고 하는 건 괴이름에서는 전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소는 음이고 대는 양입니다. 그리고 소축이라는 것은 소지축, 작은 음이 머무르게 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음이 양을 붙들어서 나아가지 못하고 머무르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작게 뭐 축적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음이 양을 붙들어서 못 나가게 하고 머무르게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음이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못 움직이는 것은 밑에 삼양이 중심입니다. 세 개의 양이 아주 뭉쳐서 있는데 그 양들이 함부로 나아가지 못하고 위아래가 또 경계가 있어서 사실은 오양을 다 붙들고 있는 셈인데 사의 음이 그 중에서도 밑에 삼양이 멈추게 된 멈춤을 당하는 주요 대상이 되고 오육도 멈추고 멈추게 되는 건 틀림없는데 그래도 이제 입장이 좀 달라요. 내궤와 외궤로 나뉘어져서 사의 음이 외궤에 있기 때문에 오육은 멈춤을 당하더라도 사의 편을 들어서 어느 정도 사가 다른 양들을 멈추게 하는 것을 약간은 원조를 하고 도와주는 냄새가 납니다. 왜? 편을 먹었거든요. 내궤가. 그래서 사의 음이 다섯 양을 멈추게 한다는 괴. 이것이 바로 소축입니다. 축. 그 축이라는 것은 이제 그 저축한다, 모은다라고 할 때는 축, 멈추게 한다는 축, 축이라고 또 읽을 때는 기른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기른다, 아껴 좋아한다는 뜻도 있는데 그럴 때는 음이 축이라고 읽습니다. 축. 그때는 여기는 축입니다. 그치게 한다, 멈추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괴상으로 보면은 하늘 위에 바람이 불어서 구름이 말하자면 제대로 형성되지 않고 음기가 흩어져서 구름 때문에 음기가 비가 되지 못하는 현상 이런 것으로도 봅니다. 하늘 위에 바람이 불어서 구름을 흩어버리니까 비가 구름이 제대로 뭉쳐서 비가 못 내리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봅니다. 예, 소축괴를 한번 저 한 원문으로 쭉 한번 읽고서 시작하겠습니다. 소축형 미룬부로 자석요 당할 소축 유득위 상하음지 왈소축 건이손 강중이 지행 내형 미룬부로 상왕야 자석요 시미행야 상왈 풍행천상 소축 군자의 이의 문덕 초구 복자도 학이구 길 상왈 복자도 기의기야 구이 견복길 상왈 견복 재중 역부 자시랴 구삼 여탈복 부처반목 상왈 부처반목 불능정시랴 육사 유부 혈거 척출무구 상왈 유부 척출 상합지야 구호 유부 연여 부의 기린 상활 유부 연여 부독부야 상구 기우기처 상덕제 부정녀 월희망 군자정용 상활 기우기처 덕적제야 군자정용 유소의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소축은 형통한다.
요건 참 형통한다는 것이 재미있어요. 형통한다. 참 형이 어려운데 소축의 형은 자 형통한다는 건 쭉 뻗쳐나간다는 뜻이죠. 형통한다. 통한다는 건 형통. 근데 소축은 멈춘다는 뜻이에요. 멈추는데 왜 형통하냐? 이게 그래도 소축에는 삼양이 음의 멈춤을 당하지만 결국 멈춤에 그치지 않고 수천수께에서도 삼양이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결국은 그 기세상 앞으로 쭉 뻗어나가서 결국은 형통한다는 기상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미론부로 뭉개구름이 일어나지만 빽빽한 구름이니까 이건 우리말로 뭉개구름이라고 해야 되나요? 구름이 꽉 꼈는데 아직 비는 안 내리는 상황이다. 이게 좀 갑갑한 상황이에요. 구름만 꽉 끼고 비는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갑자기 자석요라고 했어요. 우리 석유에서 우리 석유에서 시작한다. 이건 참 어려운 표현이에요. 자석유를 어떻게 보느냐가 상당히 추석이 많아요. 왜 그러냐? 아는 뭐냐? 왜 갑자기 아가 내 우리 석유라고 하는 표현은 왜 나오느냐? 그래서 이건 문왕과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추석들이 많습니다. 주문왕 주문왕의 근거는 어디예요? 근거지. 문왕이 일어나고 한 게 그가 고공단도로부터 쭉 시작해가지고 문왕까지 이어지는데 원래 문왕은 왕이 안 됐어요. 천하를 통일한 건 문왕이 한 게 아니라 무왕이 했습니다. 주왕조가 은왕조를 말하자면 혁명을 이렇게 전복시키고 왕이 된 것은 무왕이에요. 근데 무왕 때 이미 문왕 때 이미 거의 왕이 왕의 버금가는 그런 위세를 가졌다고 보죠. 그래 논에 보면은 삼분천하 육이라고 그랬어요. 문왕 때 이미 삼분천하 육이라는 것은 천하의 3분의 1을 복속시켰다. 3분의 2. 3분천하, 천하를 셋으로 나눈 가운데 두 개를 가졌다 그랬으니까 문왕 때 이미 3분의 2 천하의 복속을 받았다. 그런 이복상은 그러면서도 세역상으로는 3분의 2의 복속을 받고도 이복상은 은나라를 왕국으로 받들었다. 그러니까 주의 덕은 참 지극하다라는 표현이 논어에 나옵니다. 삼분천하육이. 그래서 문왕 때 그 문왕을 바로 왕으로 추정을 했죠. 무왕이 자기가 통일했지만 무왕이 그 혁명을 일으키러 갈 때 그 은왕조를 정벌을 안 했을 때 그 말머리를 붙잡고 가지 말라고 말린 게 누구예요? 백이숙제. 백이숙제입니다. 백이숙제가 바로 그 시절의 얘기죠. 무왕 정벌 때. 자석유란 말은 그런 무왕 문왕의 문왕이 주로 이 단사를 지었다고 생각하면서 문왕의 단사가 많이 들어간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석유라는 말은 문왕의 근거지가 서쪽입니다. 서쪽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라는 것은 왕도에서 멀어진 변두리를 얘기하니까 서쪽 변두리. 우리 서쪽 변두리에서 시작했다. 미룬부루라는 것도 그런 표현을 해서 세력은 이미 천하를 지배할 만하고 하지만 비가 안 내렸다는 것이 아직 천하를 정벌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보는 그런 추석도 있는데 상당히 재미있는 추석입니다. 어쨌든 간에 석유란 말은 뭐 비가 오려면 바람이 동해서 서로 불어야 된다든가 어떻게 불어야 비가 내리나요? 꼭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비가 안 내리고 서쪽 거기서부터 비구름이 꽉 찬 그런 상황이다 하는데 이것을 문왕과 연결시킨 그런 추석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중국 역사를 아시면 뭐 다 아시겠지만은 주왕조는 서쪽에서 주족은 서쪽에서 밀고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근거지가 서안, 지금 장안이라고 하는 곳 거기서부터 조금 더 서쪽입니다. 풍이라고 하는 원래 주의 도읍지가 그 서주라고 하는 원래 서쪽의 도읍지가 지금 서안이라고 하는데 조금 더 저쪽입니다. 그 서안이 상당히 중요한 도시죠. 진시황의 아방궁도 그 가까이 있습니다. 함안이라는 곳도 가까이 있고 주의 발원지도 서안에서 조금 저쪽으로 있습니다. 서안에 가면 바로 주의 발원지까지 가기가 굉장히 가깝죠. 은족은 낙양 쪽 그러니까 이 동쪽입니다. 그래서 은족은 그 제야사학자들의 주장이 뿌리가 우리하고 같다. 은왕조는 동이족의 문화다. 쉽게 얘기해서 동이족의 문화라고 하는 얘기가 은왕조는
중국의 동안에 있었습니다. 그 서쪽에서 주황조가 밀고 들어와서 결국은 중국을 정복해서 사실이 한족의 역사, 지금에서 한족이라고 하는 한족의 역사는 주황조부터다 라고 하는 얘기가 사실은 있고, 은왕조와 주왕조의 그 아마도 갈등은 아니라도 꽤 그 은왕조와 주왕조의 문화가 뒤섞이지 않은 채로 오래 서로 독자성을 좀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왕조가 그 봉해진 나라가, 주왕조가 은왕조를 혁명을 일으키고 은왕조의 유족을 다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은왕조의 왕족을 당신들 조상 제사 받들고 살으라고 봉한 데가 송나라입니다. 제후국 가운데. 그리고 공자는 송나라 사람입니다. 온 뿌리가. 공자의 아버지 숙량을이 송의 대부였으니까 은왕조의 후예고, 공자가 그래서 은왕조의 문물을 정신을 좀 이었을 것이다라고 보고, 그래서 공자도 사실은 동이족이다 라고 보는 이야기도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은왕조의 뿌리가 아주 오래, 문화가 끝까지도 오래 유지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 그 주나, 중국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춘추전국 시대까지도 은인들, 말하자면 송나라로 이어져서 은왕조의 후예들이 굉장히 역할을 많이 했다라는 그 은인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그들이 중국 문화에 계속적으로 주왕조로 통합이 되고서도 역할을 많이 했다라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왕조에서 만들었는지 왜 그런지 모르지만 중국 바보 얘기들 많이 아시죠? 바보. 바보들이 대개 송나라 사람들. 아니, 각주국어. 그 다음에 그. 알묘조장. 그 다음에 뭐라고 하나요? 수주대토. 각주국어, 그 다음에 알묘조장. 또, 그 뭐, 미생지신. 그것도 아마 송나라 사람일 거예요. 전부 송나라 사람이에요. 왜? 바보는 다 송나라 사람인지. 그래서 이거 주나라 사람들이 은근히 은나라 사람들을 시기해서 송나라 사람을 바보로 등장시켰나? 그렇지 않은 그런 생각을 제가 잠깐 했던 적이 있어요. 알묘조장. 왜 꼭 바보가 나오면 송나라 사람, 송이네. 송나라 사람에. 또 왕으로서 대표적인 바보왕이 송양지인. 송양지인 아시죠? 송양공이 전쟁을 하는 상황인데 적군하고 딱 강을 마주하고 이제 진을 쳤는데 강을 막 건너오니까 신하가 강을 건널 때 혼날 때 우리가 칩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군자가 나무 그 틈을 타느냐 기다리자 넘어왔어 아직 정비하기 전에 칩시다 그러니까 군자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하냐 기다렸어 다 정비하고 붙어서 쳤지요 어진 사람이 그래 송양공의 어집이다 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대개 바보가 송나라 사람이 많아요 그 주인들이 혹시 송나라 사람을 바보로 만들 그런 장, 그건 제 얘기입니다. 전혀 아니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아석유라는 것이 그런 상황. 그러니까 아직 형세는 어느 정도 조성이 됐는데, 그게 결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약간 답답하면서도 진행이 안 되는 상황도 이 소축궤의 상황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소축은, 다 단정하게 유득위 상하응지환 소축이다. 유가 득위 지금 사를 얘기합니다. 유가 음의 자리인 사 짝수 자리가 음의 자리죠. 짝수 자리인 음의 자리에 딱 들어가서 득위한 겁니다. 상하응지 위아래가 그 음 하나에 응하는 하니 그것을 소축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하나의 음이 다섯 양을 끌어서 머무르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건이손 강준 지행이라는 것은 건이손이라는 건 바로 위아래의 괴의 덕성을 얘기한 겁니다. 강건, 건괴니까 강건이고 손괴니까 겸손하다는 뜻이 있죠. 손 겸손하며 강중이 지행, 강중이라는 건 오입니다. 오와 이와 다 공인데 강중은 주로 오를 중심으로 해서 지행, 삼양이 결국은 지행, 위로 뭐 잠시 머물러 있지만은 계속 머무르지 않고 그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니 그래서 결국 형통한다.
그 뜻이 결국은 머무르는 데 그치지 않고 형통하는 것이니라. 미룬 부르는 상황이에요. 그 미룬 먹구름이나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은 그래도 여전히 그래도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인 것이요. 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상이라는 글자가 참 어려운 글자예요. 상은 오히려 상이라고 하는데 여전이라는 뜻도 있고 오히려라는 뜻도 있고 오래되었다. 상서라고 할 때는 그 오래되었다는 고문 상서 그때는 오래되었다는 뜻이고 여전이라고 할 때는 이제 요새는 그 말도 안 쓰죠. 구상유치란 말 아세요? 구상유치. 입에서 아직 젖비린내가 난다. 그게요. 구상유치입니다. 구. 이게 구상. 상입니다. 이때. 유치. 입에 상. 아직 우리가. 구상유치. 이때는 여전히. 여전히. 아직도. 유치. 젖비린내가 난다. 그게 이제 구상유치죠. 상. 그래서 이때 상자는 가는 것을 숭상한다는 말이냐? 그래도 미룬 부르라고 하는 건 여전히 진행하고 나아가고 앞으로 나아가는 뜻이 그치지 않았다는 뜻이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저는 그래서 그래도 아직도 머물고 있지만은 그래도 나아가고 있는 상황인 것이오. 자아소교라는 것은 미룬 부르 자아소교라고 할 때 자아소교는 시미행, 배품이 아직 시가 되지 않고 실현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다. 자아소교라는 상황을 문왕이 아직 세력은 딱 갖추고 있지만 주나라의 통제 아래에 있어서 아직 혁명의 그런 때가 오지 않은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상활 풍행천상의 소축이다. 풍행천상 바람이 한우에 불고 있는 상황 이건 바로 그냥 개상을 얘기한 겁니다. 풍행천상이 소축이니 군자는 이 괴를 보고서 이 괴의 상을 보고서 뭐냐 의 문덕 문덕을 아름답게 한다. 문화의 덕 문화 문 문덕이라는 것은 뭐 문덕이라고 하면 반대가 뭘까요? 무덕 문이라고 하는 건 참으로 그 한자 가운데서 정말 문자처럼 다양한 뜻을 품은 글자가 없습니다. 문은 일반적으로 글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논어 가운데서 굉장히 사람의 인격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논어의 공자의 표현은 사람 인격 관성을 논어 뭐냐? 문질빈빈입니다. 문질빈빈. 공자가 얘기했을 때 문질. 문질빈빈이야. 문질빈빈 연후군자 문질빈빈한 뒤에야 군자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할 때 그 문자는 글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때는 글이 아니고 뭐냐 그때의 문은 교양 아니면 꾸밈새. 우리가 사람이 공자가 인격을 갖춰야 될 때 공자는 마음씨만 착하고 어떻게 법 없이 살 사람 그런 사람을 인격 아니 이상적인 인격으로 안 삼았어요. 공자는 늘 어떻게 생각하느냐? 첫 번째, 질이라는 건 뭐냐? 정말 마음, 착한 마음, 훌륭한 마음바탕, 마음씨를 얘기해요. 추모하고도 어질고도 한 마음씨를 질이라고 봐요. 그것만 있어서는 인격, 아니, 이상적인 인격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에 어디다 갖다 놔도 그 어떤 사태의 맥락에 맞는 처신을 할 수 있고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촌에서 시골에서 마음 착한 사람 갖다 놓고 어떤 자리매김을 할까요? 어떤 복잡한 상황에 들어서 그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착한 바보는 아닙니다. 착한 바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공자는. 그래서 교양 어디 어떤 인간 상황의 어떤 관계성 속에 놓여 있더라도 제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교양과 지식을 가진 사람을 얘기하는데 그때 교양과 지식의 측면을 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문과 질이 빈빈 잘 어우러져야 그런 뒤에 군자라고 한다. 그것이 군자다라고 공자는 얘기할 때 그 문자는 굉장히 폭넓은 의미에서 교양과 꾸밈새 전배 문의 대표
문의 가장 그 문의 극치가 뭐냐면 예입니다. 교양과 꾸밈새의 가장 정형화된 형태로 드러나는 게 유가의 예를 얘기하죠. 예, 문, 문덕이라고 하는 건 그 문화를, 그래서 문화를 또 얘기합니다. 문화, 문화. 그래서 아마도 문의가, 우리말의 문의가 저 문에서 나왔을 겁니다. 문, 문, 문의, 문의. 그 화문석 그럴 때 그냥 이거 실사면을 쓰기도 하지만 문이라는 뜻을 씁니다. 화문, 꽃무늬. 그럼 그냥 이 그럴 문자를 써도 꽃무늬라고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문덕, 그런 갑갑하고 참 그런 상황에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문덕, 문화의 덕, 이것을 아름답게 꽃피워야 된다. 그걸 지축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서 그런 상황이라면 오히려 급격하게 무극적인 측면, 힘으로 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문화의 덕을 아름답게 꽃피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상황에 문덕을 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문과, 그래서 유가로 얘기하면은, 공자는 이 두 가지, 그런데 뒤에 공자 제자들 가운데도 문에 치중하는 사람과 질에 치중하는 사람이 좀 갈리고, 공자 문인인데도 극자성이라는 사람 뭐라고 했느냐? 뭐라고 해요? 군자가 모아서 뭐하러 문을 해? 질만 있으면 되지? 이런 논어에도 그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공이라는 제자가 그렇게 함부로 말하시지 마세요. 한번 말을 뱉으면 내 말이 말을 이끄는 수레로도 못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공의 표현을 들어보세요. 문과 질은 동등한 겁니다. 문유질이야 질이 뭐냐? 그러면서 문과 질이 다 동등한 중요하다는 걸 어떻게 자공은 표현하느냐? 호표지곽, 유현양지곽. 털 빠진 호랑이나 표범의 가죽, 무늬가 없는 호랑이 표범의 가죽은 개가죽이 양가죽과 별 다름이 없습니다. 그 무늬가 중요하다는 거죠. 개가죽이 양가죽과의 차이점이 무늬에 있다. 그러면서 무늬 똑같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문덕이라는 것은 문화의 덕입니다. 문화의 대표가 예입니다. 예, 예. 문화의 대표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족으로 갑니다. 복자도 학이고 길. 복자도 길에서 돌아온다. 그런 뜻입니다. 이르러 길로부터 도로부터 한다는 것은 길이라는 뜻이라고 말, 도에서 돌아온다라고 추상적으로 보기보다 길에 나섰다가 돌아온다라는 것으로 봐야 좋습니다. 이런 때는 길에서 돌아오니 무슨 허물이 있겠는가? 길하다라고 합니다. 그러고 상에서는 복자도 길이야. 그건 뭐 상 이건 뭐냐? 지금 소축계의 중심이 어디냐면 사효입니다. 사효음입니다. 육사죠. 지금 모든 것을 멈추게, 앙을 멈추게 하는 중심적인 역할이 사고, 바로 초효는 바로 그 사와 정응입니다. 일과 사는 응이죠. 그러니까 바로 멈추게 하는 사효의 작용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아요. 그래서 원래 뜻은 나가는 뜻이 있는데, 길에서 바로 돌아옵니다. 나가지 않고 길에 나섰다가 바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 나갈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바로 돌아온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 돌아온다는 게 중요한데 아주 안 나간 건 아니에요. 아주 안 나간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나갔다가도 돌아오고 그치는 것이 여기서는 중요합니다. 하기고 무슨 허물이 있으리 이라다 이랬습니다. 뜻은 내었지만 상황이 아닌 것을 알고 바로 돌이키는 것, 이게 아예 안 나간 것도 아니에요. 바로 돌이킴이에요. 돌이킴이 길하다는 거예요. 이 상황은 양은 전혀 나갈 뜻이 아예 없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뜻은 나아갈 뜻이 있어요. 그러나 상황이 사회에 의해서 멈추어진 상황, 그 상황을 알고 바로 돌아온다. 사실은 사람이 돌아올 줄 알면은 정말 좋겠어요. 근데 왜? 그렇죠. 한번 밝게 놓고면 여기 돌아가기는 싫죠. 그런데 돌아갈 줄 안다는 게 중요해요. 뭔가 여기 이 상황은 돌아가는 것이 소중하게 여겨지는 상황이에요. 복자도 하기고 그래서 상의 말하기를 복자도 도에서부터 돌아오니 길이야 그 가르침이 길한 것이다. 그는 그것에 따르면 길하다 이런 뜻이겠습니다. 구인은 견복길이라고 했습니다. 견은 이끌 견자입니다. 견복은
이끌려 돌아온다. 이끌려 돌아온다 이런 뜻입니다. 어디에 이끌리느냐? 지금 초에 이끌리는 겁니다. 구인은 사명의 중심입니다. 나아가는 기상이 초보다도 초효보다도 더 강력한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이의 자리는 굉장히 센 자리예요. 그 아랫배의 중심이기 때문에 양, 나가려고 하는 새 양이 또 중앙 역할에서 전혀 안 나가고자 하는 양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돌아오는 그 사의 견제를, 견제가 아니라 멈추는 작용을 제일 강하게 받고 있는 게 초입니다. 초가 확실하게 돌아오래요. 근데 비기 때문에 그거 초에 이끌려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가 바르게 돌아가는 것을 보고 자기 뜻이 강렬한데도 거기에 이끌려서 돌아간다라는 상황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 주체의 뜻도 있지만은 바로 옆에 있는 어진 현명한 사람, 돌아갈 때라서 바로 돌아가는 사람에 이끌려서 돌아오니 이것도 길합니다. 좋은 것 두면은 거기에 이끌려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불교 얘기해서 뭐하지만은 좋은 벗을 제자 하나가 말했어요. 좋은 도반 벗을 두는 것은 도의 도를 거의 이룬 거나 다름없는 것 같아요. 하고 부처님 석가모니한테 얘기하니까 석가모니가 뭐라고 하지 아세요? 아니다. 좋은 것을 두는 것은 도를 거의 다 이룬 것이다 그랬습니다. 도를 반은 이룬 것 같다 그랬어요. 제자가. 그랬더니 석가모니가 뭐라고 앉아서 아니다. 좋은 것을 두는 것은 도를 거의 다 이룬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좋은 것 두는 것은 옆에 제가 말했습니다. 자기를 알려고 자꾸 내면을 들여다봐야 자기 잘 모릅니다. 왜? 지눈이 안경이라 맨날 자기는 자기 나름으로 자기를 보니까 알 수가 있나요? 자기를 아는데 가장 빠른 길은 옆에를 둘러보는 겁니다. 자기 친구가 어떤 친구가를 보세요. 그러면 자기입니다. 그게. 아주 자기를, 옆에를 돌려보니까 온통 도둑놈이다. 그러면은 잘 나가봤자 좀 착한 도둑놈이에요. 조금 뛰어나봤자 조금 착한 도둑놈 수준이 밖에 안 돼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견복 옆에서 훌륭한 사람이 있어 때를 딱 끌어서 돌아갈 때 그 끌려서 돌아갈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벗이라는 건 울타리고 등불이라고 했어요. 그런 역할을 이끌려서 돌아오는 상황 그래도 길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것도 중요하죠. 견복재중 역부자시랴라고 했습니다. 이끌려서 돌아오는 것, 돌아와서 중도에 딱 머무르니, 역부자, 재중이라는 것은 이의 상황이 중입니다. 이의 상황이 중이라서 역부자시랴. 이것도 또한 자기, 몸가짐을 잃지 않냐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삼을 올라갑니다. 구삼으로 올라가면은 어떻게 되었냐. 삼은 나아가려고 하는 존재 중에서도 제일 위에 있어서 중을 잃었습니다. 중을 잃고 바로 아랫계의 제일 변두리에 있으면서 중을 잃다 보니까 나아가려는 기세를 멈추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멈추게 하는 그 육사가 바로 가까이서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딱 부딪힙니다. 그래서 이게 탈이 나는 상황입니다. 이때 삼과 사가 딱 부딪혀가지고 삼이라서 중을 잃고 자기 나아가는 기세 이때는 삼이면서 양의 자리에 양이 있다는 것을 좋게 보질 않습니다. 이때는 양의 자리에 양이 있으면 정이라고 보는데 이런 때는 중강이라고 해서 중강, 강이 겹치는 겁니다. 강이 겹치면서 부중입니다. 삼의 자리는 중이 아니죠. 중강이 부중이라고 해서 멈춰야 될 상황에서는 삼의 양의 자리에 양이 있는 것이 이 상황에서는 좋게 보이지 않아요. 이 괴의 상황은 구사에서 멈춰져야 됩니다. 멈출 때 제대로 멈춰져야 되는 건데 지금 멈춰야 되는 상황에서 양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양의 기세가 지나친 것으로 봅니다. 중강이 부중, 강이 겹치면서 또 중의 자리를 얻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멈춰야 되는 상황에서 중강이 부중, 양의 기세가 겹쳐서 거기다가 중의 자리를 잃으니까 부딪힙니다. 그래서
멈추는 주체인 사와 딱 가까이 있으면서 딱 부딪힙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느냐? 나가려고 하는데 안 나가져요. 그래서 술에 바퀴통이, 아니, 술에 바퀴살이 파진다. 술에 바퀴살이 파진 겁니다. 술에 바퀴, 복이라고 하는 건 바퀴, 바퀴를 죽이셔야 이게 바퀴 살 때라고 하는데, 이게 복이라고 하는 게 바퀴통이라고도 하고 바퀴살이라고도 하는 견해가 두 가지인데, 주로 바퀴살 많이 봅니다. 예전에 수레를 몰고 다닐 때는 이 수레 바퀴 고장 때문에 참 막 고생을 많이 하죠. 아, 그런데 하기는 차로 다니다가도 차 바퀴가 어디 빠지니까 차 못 나오대요. 아니, 비 오는데 논두렁에 바퀴 빠지니까 참 그거 빠져나오기 힘들던데, 옛날에는 수레 때는 더 힘들었죠. 수레 때는 반드시 수레 바퀴를 고치는 도구까지 가지고 다녀야 됐습니다. 함부로 수레 바퀴 축이 부러진다든가 하는 사태가 옛날에는 많이 났고, 이제 수레 바퀴살이 부러진 상황이라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삼과 사의 관계에서 바로 비의 관계인데, 음에 의해서 양이 딱 극지를 당한 거죠. 억누름을 당해서 못 나가는 상황을 얘기할 때 부처 반목, 위에 여자가 위에 올라서서 남자를 누르는 상황이라 이 상황을 아내와 남편이 반목한다. 눈을 흘겨뜨고 있는, 반목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얘기하면 눈을 서로 흘겨떠본다. 눈을 그러니까 곱게 안 뜨고 반목한다 그러죠. 이 반목이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사이가 좋지 않고 불화한다는 것을 반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목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 사람을 가짜않게 보는 것을 뭐라고 하죠? 배간시한다고 합니다. 배간시. 그 다음에 사람을 이쁘게 보면 뭐라고 하죠? 이쁜 눈으로 본다. 아주 아주 정이 흐르는 눈으로. 그걸 청안간이라고 합니다. 청과 백이 있다는, 이게 그래서 청과 백이 상당히 그 상당히 반대의 뜻을 청. 청백전이라고 그러죠? 왜 청백전이라고 하는 게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흑백이 아니라 청백전. 청안간이라고 합니다. 청안간. 사람을 아주 이쁜 눈으로, 정이 흐르는 눈으로 볼 때 청안간. 그 반대가 백안시입니다. 청안간? 청안간 백안시. 청, 백. 백안시 하니까 그 시가 생각나네요. 과두기거 장성아, 백안간타 세상에. 왕유가 쓴 시가 있어요. 과두기거 장성, 아주 멋있어요. 갑자기. 제가. 아이고, 이거 글자가 삐끄러져. 옆에 장송아. 백안간타 세상. 그, 아니, 이거 할 수 없, 이거 좀 너무 흘렸습니다. 왕유가 쓴 시가 있습니다. 앞에 주시 구절이 있는데, 앞에 두 구절은 뭐, 녹수 중원 개살인, 그 청태 이루 장치, 녹수 푸른 나무 짙은 그늘이 개살인 사방을 덮었는데, 청태 이루 푸른 잎이 날로 두터워져서 저절로 먼지가 없어지는구나. 그러면서 뒤 구절, 과두기거 장소마. 과두라는 건 맨머리, 관을 쓰지 않은 맨머리, 올챙이처럼 이렇게 대가리가 상투가 드러나는 머리를 과두라고 합니다. 맨머리에 기거, 기거라는 건 기는, 여러분 다 아시겠네. 키, 옛날에 키라는 거 아시죠? 키질한다, 쌀 까부른 거. 기거라는 건 키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요? 키가 되게 뒤는 좁고 이렇게 앞으로 벌어졌죠. 기거라는 것은 다리를 팔자 모양으로 쭉 벌리고 앉은 걸 기거라고 합니다. 키 모양이라, 기거라는 말은 키가 이렇게 벌어지듯이, 과두기거 장송아,
맨머리에 기고 딱 다리 쭉 벌리고 장성 긴 높은 이제 소나무 아래 앉아서 백안간타 세상인 저 세상 사람들을 흰 눈으로 본다. 왕유가 은자의 그 얘기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백안청 청하는 백청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백청이 헷갈리는 것은 세상에 나가서 출제할 뜻을 품으면 뭐라고 해요? 청운의 뜻을 품는다고 합니다. 청운의 뜻. 청운의 뜻을 품는다고 하죠. 세상과 관계에서 나가. 그 다음에 은거할 때는 백운 아래, 백운 속으로 은거한다. 백운은 은거인의 뜻이 있습니다. 청운은 출세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과 청이 헷갈리죠. 왜 갑자기 왜 거기까지? 이게 참 문제예요. 반목, 부처 반목. 그 갑자기 또 거기 생각나요. 해강가고 그 옛날 보살인데, 아이고, 그 사람 이름이 갑자기 요새는 까불어. 누구를 보면 굉장히 이쁜 눈으로 본다. 청안간이라고 고사가 나와요. 그게 참 재미있는, 아이고, 이 바쁜 시간에 왜 이게 자꾸 잠깐이. 아니, 그 얘기가 재밌어요. 아이고, 그 중림 칠하루과 관계된 얘기인데, 누구를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아우하고 굉장히 친해서 아우가 은자고 사람이 좋아요. 근데 형은 약간 성물해요. 근데 보고 싶으면 천일을 보려고 찾아옵니다. 그런데 왔는데 형이 아우는 보려는 아우는 없고 형만 있어. 그러니까 아우 없다고 참 쉬었다 가라고 그러니까 그 찾아왔던 양반이 해강일 거예요. 해강 중림천 뭐라고 딱 봉황봉자를 딱 써놓고 갑니다. 봉황봉자를 딱 꺼내 쓰더니 벽에다 딱 붙이고 가버렸어요. 봉황봉자 아시죠? 야, 잉크 충전 좀 해보세요. 공짜. 아이 참고. 공짜. 봉황 공짜를 딱 써놓고 갔어요. 그 형님이 아 나를 상당히 훌륭하게 본 모양이다. 봉황 공짜를 쓰고 간 거 보니까 그게 좋아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파자라는 게 있습니다. 글자를 깨트려 보세요. 봉황 공짜를 쪼개면 깨트리면 파자라고 합니다. 점칠 때도 파자라는 건 글자를 쪼개는 거예요. 임금 누가 그 글자로 파자점을 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글자를 쭉 뽑으면 글자를 뽑으면 그걸로 점을 쳐줍니다. 쭉 글자를 써는데 누가 와서 딱 뽑으니까 점치던 분이 일어나더니 공손히 인사를 하더래요. 어, 왜 인사하냐. 임금 되시겠습니다. 물을 문자를 뽑았어. 물을 문자. 임금 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내가 임금 된다. 이걸 파자로 보십시오. 요렇게 쪼개도 임금 문자가 나옵니다. 요렇게 쪼개도 임금 문자가 나오죠? 파자입니다. 아, 예, 임금 문자는 아닌데 비슷하죠. 물을 임금 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요렇게 보던 사람이 똑같이 가서 물을 문자를 쏙 뽑았대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니 평생 빌어먹게 생겼어요. 아, 왜 남은 저 임금 된다고 나는 빌어먹냐고. 아, 저건 사람에 따라 다르고 문은 문간에다 입들이 밀고 있는 게 옛날에 거지래요. 밥한 술 달라. 이게 파자입니다. 봉황 봉자를 파자를 하면은 평범할 범자에다가 세조자를 쓰면 세조자가 됩니다. 범조가 됩니다. 봉황 봉자가 그래요. 엄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너 같은 평범한 사람하고 내가 놀겠냐? 범조. 이 일은. 그때 청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누구를 그 아우를 보면 늘 이쁜 아주 정이 흐르는 눈으로 봤다 할 때 청안간 이렇게 나옵니다. 이 반목은 백안시도 아니고 서로 눈을 흘켜뜨는 그런 거니까 부처 반목 그러니까 이 사와 삼과 사가 하나는 누르려고 하고 한가는 나가려고 하고 결국은 못 나가요. 여탈복은 못 나가는 상황인데 결국 나가려는 뜻이 부딪혀서 부처가 반목하는 상황 이것이 보이는 게 바로 욕괴다. 욕괴 나오면 부부간의 관계는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이렇게 딱 여탈복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뭐 이제 앞으로 이제 혹시 주역을 통해서 점을 친다고 생각할 때 주역 괴사를 전체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때 보면 이석대천 나오면 그거는 여행점입니다. 움직 이동점에 그거 쓰고 요 부분은 또 딴 데 씁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를 다 쓰지 않고 딱 잤을 경우도 있지만 필요한 것을 땄습니다. 부처 반목, 여탈복이라는 것은 이게 진행이 안 된다는 상황의 점괘고
부처반복은 부부관계의 어떤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띄어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안 못 나가는 상황이 왜 벌어지느냐? 사의 음과 음이 나아가는 상황이 부딪히는 것을 부처반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상활 부처반목은 불릉정실이야라고 한 것은 부처반목하게 되는 것은 이건 이 괴상 상전은 남성 중심 사회의 유물입니다. 결국은 남자 책입니다. 불릉정실 마누라하고 남편이 눈을 서로 반복하는 상황은 남편이 집안을 바르게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벌어지느니라 해서 어떤 남성 중심 사회의 어떤 그 거기서 나온 그 얘긴데 이건 뭐 남성 중심 사회를 벗어나서 얘기한다면 부처 반복하는 건 결국은 양쪽 다 책임이 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아니 남편하고 아내가 서로 사이가 안 좋은 건 꼭 어떤 쪽에 책임이 한쪽에 있기 힘듭니다. 그렇죠? 불릉정신은 남자 쪽에다 책임을 물으면서 결국은 남편이 집안을 잘 못 다스린 책임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상정을 한 거죠. 아이고, 제가 주체입니다. 예. 이게 헤메니즘이 잘 증지가 안 돼서 육사, 요거 혈거척출 무구입니다. 육사는 혈거척출이라고 할 때 혈은 재앙이라는 뜻도 있고 휼, 심방변이 붙어서 휼이라고 말을 봅니다. 휼거, 걱정한 상황, 휼, 휼거, 그래서 걱정스러운 상황, 두려운 상황, 이걸 휼이라고 봅니다. 휼거, 그것이 사라지고, 척도 두려웁니다. 두려웁니다. 척출, 이것도 두려운 상황을 벗어납니다. 근심에서 벗어납니다. 그렇죠? 유구, 믿음이 있어서 혈거, 척출, 유구다. 그런데 이건 뭐냐? 이때의 상황은 오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구오와 육사가 임금의 자리에 있는 가장 유력한 사람이 이때는 같은 편 먹는다고 그랬죠. 제가 일음이 축집하는데 다 오양이 머무르게 되는데 밑에 삼양하고 위에 이양하고는 약간 입장이 달라서 사에 약간 편을 들어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오가 육사가 음 하나가 여러 양을 끌어 잡아당기는데 엄청나게 힘이 들어요. 역시 음으로서는. 그럴 때 구호가 은근히 힘을 보태줘. 그래서 둘 사이에 어떤 신뢰관계가 성립해서 육사가 그 힘든 상황을 벗어난다. 그래서 오히려 허물이 없어진다. 라고 해서 상전에서는 그 상황을 정확하게 드러내줍니다. 유보척출이라는 건 혈거척출 무구를 전체로 이야기해. 이것은 상압지와 위로 뜻을 합하기 때문이다. 상압지라는 것은 구오와 뜻을 부합시켜서 모아서 합치시켜서 이런 어려운 상황을 벗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점괘로 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똑같이 억지를 당해도 밑에 삼양은 그냥 눌리는 입장이라면은 위에 이양은 같은 괴에 속해 있거든요. 상괴. 그러니까 약간 도와주면서 이끌리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구호가 육사를 도와서 육사 혼자서 아주 힘들어서 잘못하면 재앙을 당합니다. 음으로서 양을 다 휘어잡다 보면은 뭐 그 예전에 그 뭐라 훌륭한 기생은 맨 남자를 눈앞에서 다 휘어잡는다고 그랬어요. 눈으로 휘어잡고 입으로 휘어잡고 뭐 어떻게 해서 눈앞에서 휘어잡는다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그러게 되면 재앙을 딱 죽죠. 그럴 때 구오가 힘을 보태줘서 상합지 위로 뜻을 부합시켜서 합치시켜서 그 우한을 벗어나는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구오 유부연녀 부이기린 이것은 믿음이 있는 것이 마치 서로 연대하는 듯이 한다. 연대한다는 부이기린 혼자 부자 노릇을 하지 않고 이기린 이웃과 함께 한다. 부유함을 이웃과 함께 한다. 부여기린이라고 봐도 되고 이기린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과 함께 부유함을 누린다. 이런 뜻입니다. 이때 이웃은 지금 이 괴의 중심이 삽니다. 육사. 구호는 자기가 가장 높은 지위에 있지만은 육사의 어떤 역할을 존중하면서 거기다 힘을 보태줘서 자기가 가장 힘센 자리에 있으면서 오히려 그에게 힘을 보태주는 것이 유부연녀 믿음이 있어서 함께 연대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부의 길이는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육사를 가리킨다고 봅니다. 유부의. 그래서 육사를 도와서 축제의 상황을 이루는 것을 유부연녀 부의 길이라고 했고, 상전에서는 유부연녀 부덕부야. 부의 길이는 부덕부라고 보면 부덕 부의 길이를 해설한 겁니다. 부의 길이니 이웃으로서 부자가 된다. 써이자를 어떻게 보느냐. 써이자가 참 어렵습니다. 한자, 한문 제대로 할 때 혹시 한문을 좀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요, 여기 뭐 한문을 전공을 하실 분 없을지 모르지만 한문을 좀 취미를 가지고 하고 싶다 하는 분은 허자, 허사라고 하는 것을 배우세요. 허사사전이 있고 허자라고 하는 거, 허자라고도 하고 허사라고 하고 써이자, 더블여자, 문법적인 역할하는 거 있죠. 마리을 이자 아니면 야자 아니 뭐 이야자 이런 거 다 허자라고 합니다. 뜻으로 보다 문법적인 역할하는 글자를 허사 허자라고 하는데, 허자 중에서도 가장 쓰임새가 복잡하고 그 허자를 제대로 모르면 한문 못하는 허자가 써이자입니다. 그러면 부의 길이를 허자를 써이자라고, 써이자와 쓸용자와 뜻이 같습니다. 써이자는 쓴다는 뜻입니다. 무엇으로 써, 무엇을 가지고. 그럼 부의 길이를 해석할 때 써이자를 쓴다라고 해석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웃으로서 부자가 된다. 부의 길이는 이웃 때문에 부자가 된다. 그러면 이웃 등쳐서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웃 힘을 입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상전에서는 그걸 봐. 부덕부야라고 하는 것은 부의 길이니 이웃 때문에, 이웃으로서 부자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부자가 된다라는 뜻으로 봐야 된다라고 상전에서 밝혀준 겁니다. 부덕부라는 건 홀로 부자가 되지 않는다. 홀로 부유자 하지 않다. 그래서 부의 길인의 써이자는 오히려 더불여자와 비슷하게 봐야 됩니다. 부여길인 이웃과 더불어 부자가 된다라는 그런 정도의 뜻으로 봐서 써이자를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써로 보지 않는 겁니다. 유부연녀의 이는 부의 길이는 이웃 부덕부 홀로 부유하지 않는다. 홀로 부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육사를 얘기합니다. 이때는 육사의 뜻을 도와서, 축제의 작업을 도와서 함께 누린다. 이런 의미로 봅니다. 그러니까 구호의 자리가 지금 구호의 자리인데, 축제의 상황에서 핵심적인 역할은 오히려 육사가 하고 있고, 육사의 역시 축제되는 입장이면서도 육사를 도와서 머무르게 하는 그 일을 도와주는 그런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상구로 가겠습니다. 상구 기우기처 상제. 이미 비가 오고 기처 편안하게 머무른다. 축제의 공이 끝났습니다. 상덕제. 덕이 축적되어서 그것을 숭상한다. 상덕제. 부정녀. 부정녀는 여자일을, 그러니까 부인의 일을 점친 것이라면 위태롭다. 부인의 점친 것이라면 위태롭다. 월기만. 달이 거의 보름이 다 됐다. 기는 가까울 기자입니다. 이때는 월기만. 군자 정용. 군자가 어디 정거를 한다든가 어디로 가는 일은 흉하다. 월기망의 기자는 거의 가까울 기자인데 음은 같지만 기망이 있습니다. 기망과 이 기망은 다릅니다. 거의 이때는 가깝다 이렇게 봐야 되고, 월기망 이 자를 읽었으면 며칠일까요? 16일쯤 됩니다. 보름 지난 때. 그 임술지추 소동파의 적법부가 어떻게 시작하죠? 임술지추 7월 기망입니다. 7월 기망. 소자역에 범주유어 적벽지하. 청풍설에 수파부름 뭐 쭉 나올 때 그때는 기망인데 이건 보름이 지난 겁니다. 살짝 지났을 때 그걸 기망이라고 얘기하고, 이게 월 기망은 달이 거의 보름이 나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자정용. 기호기철한 말은 축제의 일이 거의 끝난 겁니다. 완성이 돼서 음향이 화합해요. 이제는 갈등이 아니라 이제 안정이 돼서 딱 몸을 기초 편안하게 앉았다. 상덕제라는 것은 덕이 축적되어 그것을 숭상하게 된다라는 것은 축제의 공이에요.
오랜 동안 축적이 되어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잘 이루어져서 이미 완성이 되어서 그 공을 숭상한다. 그런데 부정녀라고 하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으로서 양을 어쨌든 억누른 멈추게 한 그런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음이 극에다라는 상황이고 오히려 위태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편안하기만 하지만 않아서 음이 극에다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부인의 일을 점친 것이라면 음이 과도하게 성해서 그 위태로움을 범할 수가 있다. 월기망. 월기망은 음이 극에다라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월기망. 태음이거든요. 월기망 군자정용. 그런 때는 군자가 움직이는 것이 위태롭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후기천은 덕적제여 군자적용 유소이다. 이건 기후기천은 덕적제여 오랜 동안 덕이 그 쌓여서 이루어졌다는 말이오.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게 기후기천을 보면 이 여기가 딱 음으로 양이 음으로 변하게 되면 감깨가 됩니다. 감깨는 이 물이 되죠. 구름이 아니라 물입니다. 바람이 물이 됐기 때문에 비가 내린 것으로 봅니다. 기후기처 상덕제 덕이 축적된 것이오. 덕제요. 덕이 저, 군자정용 유소의야. 군자가 가면은 가는 것은 정벌한다든지 하는 것은 위태롭다는 말은 유소의야라고 할 때 이 의자가 의심 저 앞에서도 나왔지만은 음의여양이라는 말이 곤궤에서 나왔습니다. 음의여양 필전. 음이 의여양이라고 할 때 음의여양 이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때 제가 적어드렸나? 계산이 나와요? 아, 문안전이 나와. 음의여양 필점. 그때 의자가 이때는 의심한다는 의자가 아니라 아 의자를 잘못 썼네 저거 고치자. 아이고 갑자기 왜 그렇게 썼지. 만 먹는다는 뜻이야. 만 먹는다. 음이 양에 만먹는다. 이때는 유소의라는 것도 그렇게 봐서 음이 양에 만먹는 상황. 의여양이라고 할 때 유소의라는 게 만먹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은 지금 음의 축지가 극에 달았기 때문에 지금 음의 월기망이 상황이 뭐예요? 달이 보름에 달했다는 것이 음의 극성한 상황. 그래서 음이 양에 만먹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군자는 보통 남자입니다. 이때는 군자가 움직이는 것은 흉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음이 충만한 그런 속에서의 움직임은 음의 극제를 당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움직임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점사가 되겠습니다. 이 대소의미 참조문이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계속 얘기했듯이 대소는 음양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참 그 왜 그 추석을 하는 분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어려워서 틀리는 걸 우리가 봐줘야 돼요. 왜? 우리 다 틀릴 수 있으니까. 근데 기본이라는 건 대라는 건 양이고 소라는 건 음이라는 건 주역을 해석할 때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계속 크다 크게 뭐 축적한다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아니 그 정말로 왜 나서서 주석을 내나 하는 의심을 할 게 있는데 아니 논어를 제가 예전에 검토하다가 이런 구절을 봤어요. 아, 교원영색이라는 말을 아시죠? 교원영색은 선의 일이라는 말도 있는데 그거 말고도 교원영색이 또 논에 또 두 번 나옵니다. 이렇게나 교원영색
교원영색 주공을 좌금영이라는 사람이 부끄러워했는데 나도 또한 부끄러워한다. 오영치지. 그때 어떻게 읽어야 되냐. 교원영색은 교묘한 꾸미는 말과 잘 꾸미는 겉모습, 영색. 이건 이게 주라고 읽어야 됩니다. 족이라고 읽지 않고. 족이 이때는 지나칠 주 이렇게 읽습니다. 주공. 그래서 교원영색과 지나치게 공손한 것을 주공을 좌구명이라는 사람이 부끄러워했는데 나도 또한 부끄러워한다. 이렇게 번역을 해줄 걸. 어떤 양반이 논어 번역서를 또 걔가 27조 검토할 때 발이 공손함을. 미치겠더라고. 발이 공손한 게 어떻게 발이 공손한 거예요? 아니 왜 주석을 내? 그렇게 번역할 주제에 이걸 발이 공손하다고 하면 도대체 말이 돼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자기 주제를 좀 그 알라니 꼬라진데 그 뭐 너 자신을 알라 그런 양반들이 왜 주석을 내는지가 의심스러워요. 그러니까 가끔가다 보면은 자기 주제를 모르고 막 그냥 짓거리고 막내. 그러니까 여기서도 의라는 것도 이게 뭐 의라는 말은 맞먹는다는 말은 참 어렵기 때문에 그런 의심한다고 해도 뭐 큰 과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대소 같은 걸 주역에서 틀려버리고 대유를 갖다가 크게 가진다. 이러면 좀 곤란해요. 어? 대유. 그럼 대과. 태풍 대과께가 있거든요. 태풍 대과. 그러면 지나치게 잘못한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태풍 대과께는 대자과예요. 양이 지나치게 많아서 음이 버티기가 힘들다. 대자과야. 소과는 소자과예요. 자, 음이 지나치게 많은 거예요. 이건 괜히 보면 대규모 알 텐데 그걸 가지고 그것도 모르면서 주석을 막 책을 내요. 그러면 안 되죠. 아 그래서 요 주석 마침 꼬리말이 아니 꼬리말이 아니라 대소에 있으니까 잠시 말씀드리고 첫 번째 소축이 나왔기 때문에 대소는 앞에 두고 뒤도 그렇고 괴이름 나중에 크다 작다라는 뜻으로 주석에서는 쓰일 수가 있지만 괴이름 같은 데서는 대소가 운양이다. 그걸 분명히 해드리고 여기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